안녕하세요. 퇴직공직자의 저술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1인 창조문화기업 도서출판 귀걸이사 대표 김현빈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책은 국제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국위선양의 선도적 역할을 했던 윤강노 국제 스포츠 외교 원장의 스포츠 외교론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 역사를 진솔하게 풀어낸 스포츠 외교사의 역작입니다. 저자 윤강노 원장은 대한체육회 국제사무차장,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국제사무총장, 그리고 한국 최초로 국제올림픽위원회 평가위원과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집행위원을 역임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외교관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저자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올림픽과 평창동계올림픽 두 개 대회를 유치하고 조직 운영하는 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또한 동학예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IOC 총회를 비롯해 200여 차례의 각종 국제 스포츠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여 이름을 떨쳐왔습니다. 치열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이 책에는 국제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 흘린 땀과 숨겨진 공로들이 활자화되어 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동학예올림픽 선수촌 공식 메뉴로 김치와 쌀밥이 포함되도록 성사시켜 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들이 더 이상 김치와 고추장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대한체육회 100주년을 맞아 이 책을 출간하면서 한국 체육의 새로운 100년에는 유능하고 역동적인 스포츠 외교관들이 많이 배출돼 한국 스포츠 외교관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스포츠 외교관 양성 아카데미 개설 등 한국 중심 스포츠 외교의 중계획을 구상하고 실행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할 예정인 한국 최초 스포츠 외교관 인증서 발급 계획은 미래의 스포츠 외교관들에게 비전과 용기,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외교를 잘 하려면 우선 국제 스포츠계의 동향과 흐름을 잘 이해하고 국제 스포츠 단체의 성격과 기능, 역할 등도 잘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불편 없이 구사할 수 있어야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상호 간에 직접 친밀한 소통이 되어 국제 스포츠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 외교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 외교에 대한 인식과 스포츠 외교 역사 재정립 차원에서 기획 출판된 이 책이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사를 본격적으로 집대성한 사상 첫 번째 실록으로서 스포츠 외교사 현장에 살아 숨쉬는 흐름과 체험 사례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 발전 후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적극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